093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다물 멀티미디어입니다. 다물 멀티미디어의 테마는 비메모리 반도체 안철수이, 가, 있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은, 는 동사는 멀티미디어 반도체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년 12월 설립되었으며, 2007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패블리스 회사이며 삼성전자와 후지즈를 통해 안정적인 파운드리를 확보한 멀티미디어 분야의 핵심 기술인 SoC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APIC, 옵티컬 MP3IC,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IC, 데브 IC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멀티미디어와 통신용 비메모리 반도체 칩의 설계 및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 멀티미디어 SoC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API C,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IC 등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음. 대시 고효율, 저전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의 안정적인 전원 전압을 제공하는 파워 IC 신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재무 대시 자동차 중심의 API C와 옵티컬 IC 설계 수주가 확대된 가운데 기술료 수입도 증가하며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 대시 유언가 부담 완화에도 지급 수수료 등 판관비 증가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 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반도체 수급 개선 등에 따른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증가와 전기차 시장의 견조한 성장 등으로 관련 API C 수주 확대되며 매출 신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1월 8일 기준 장마감 다물 멀티미디어의 시가총액은 85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다물 멀티미디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05위입니다. 다물 멀티미디어의 상장 주식수는 1841만 5,207주입니다. 다물 멀티미디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다물 멀티미디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2배, 253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 원, 1억 원, 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 원, 마이너스 11억 원, 28억 원입니다. 다물 멀티미디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3번지 00% 사인이고 유보율은 412.6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27.25 더하기 1.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3.33이며 전일 대비해서 12.85 더하기 1.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의 2022년 11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6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415원보다 20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48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물 멀티미디어의 종가는 4,620원이며 주가가 다물 멀티미디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의 종가는 4,620원이며 주가가 다물 멀티미디어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다물 멀티미디어는 거래량 92,21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2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2,797주, 삼성에서 11,590주, NH투자증권에서 8,794주, 하나증권에서 6,800신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84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3,234주, JP모간에서 13,163주, 한국증권에서 19,000신주, 하나증권에서 8,200여주, 메릴린치에서 4,22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409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다물 멀티미디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